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타고난 성격을 알아보고 인격을 높여가는 성장 채널 윤태익입니다. 우리가 애나 어른이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? 아유, 마음껏 놀고 싶어요.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. 이런 얘기하죠. 근데 왜 못 노냐? 그러면 공부 때문에 못 논다. 일 때문에 못 논다. 돈 때문에 못 논다. 그래서 이놈의 돈만 아니면, 이놈의 일만 아니면, 이놈의 공부만 아니면 실컷 마음껏 뛰어놀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, 여러분. 오늘 제가 이 지구라는 거를 가져 나왔는데요.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지구본입니다. 이게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책상에 놓고 매일 이렇게 굴리면서 생각을 이 지구를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려고 제가 이 지구본을 늘 앞에 두고 살았습니다. 그 사람들이 노는 걸 한번 유심히 봤어요. 우리 월드컵 축구 난리 나죠. 전 세계가요. 또 농구, 테니스, 탁구 할 것 없이 이 노는 걸 잘 보니까 이게 다 지구본을 가지고 노는 거더라고요. 여러분, 축구도 이 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농구도 이 지구를 가지고 슛, 골인 이거 하는 거고, 골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 지구본의 축소판이잖아요. 네, 이거는 골프를 때리고, 또 요거는 뭐죠? 탁구를 또 굴리고, 제가 이 여행 다니면서 이 사온 건데요. 이것도 지구죠. 이렇게 우리는 이 둥글둥글한 지구를 돌리면서 때리면서 넣으면서 뭐 당구도 그렇죠. 또 볼링도 그렇죠. 또 구슬치기도 다 지구놀이 하는 거더라고요. 아, 우리가 지구놀이에 열광하고 있구나. 지구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. 지구를 가지고 놀면서도 우리가 지구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공놀이한다, 축구한다, 배구한다, 탁구한다, 골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우리 노는 것들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공놀이, 지구놀이 하면서 노는 거더라고요. 여러분 동의하세요? 아, 저 사람도 지구놀이 하러 갔구나. 오늘도 골프 치러 가면 아, 지구를 내가 이 지구본을 탁 때려서 그 홀에 넣어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실컷 노르라 그러면 뭘 가지고 논다고요? 지구를 가지고 논다는 거죠. 네, 여러분 소원 중에서 또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? 그렇죠. 세계여행 아니에요? 세계여행 왜 하고 싶으세요? 지구 곳곳에 좀 가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여러분 태어나니까 이 지구란 곳에 왔잖아요. 그것도 대한민국이란 곳에 딱 눈을 떠보니 지구란 곳에 왔어요. 여러분의 놀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? 여행이잖아요. 여행 가서 놀고 먹고 쉬고 싶은 게 이게 어쩌면 신이 준 어떤 우리의 본능 아닐까. 그래서 살다가 가신 분들 보면 후회할 때 뭐냐면 아이고 참배질이라고 후회한다 그러잖아요. 참을 걸, 베풀 걸, 마지막에 뭐죠? 즐길 걸. 왜 내가 즐기고 놀고 이러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느냐 이러잖아요. 또 이렇게 지구가 둥근 이유는 뭘까요? 네모나치 않고 세모가 아닌 거는 사이좋게 둥글둥글 원만하게 살다 오라는 거 아닐까요? 이걸 지구한테 배우는 거죠.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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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요? 원만하게 사이좋게 놀다 오라고 이렇게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는 의식경영을 얘기를 한 25년간 해왔는데요. 왜 의식경영이냐? 의식을 잘 경영을 해야 이 지구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우리 인간의 의식이 잘못되면 이 지구가 망가지고 우리 인간도 망가지잖아요. 지금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세요. 이 지구라는 곳에 땅 따먹게 하느라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. 그 뭐죠? 욕심이잖아요. 자기만 살겠다는 거, 자기 땅만 더 크게 하겠다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둥글게 원만하게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가 둥글게 둥글게 원만하게 살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? 그렇죠. 우리 신이 준 두 마음 중에 또 욕심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? 양심이 나와야 되는 거죠.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지구도 함께 사는 그러한 마음을 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. 그래서 제가 의식경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 신이 이 지구란 곳에 우리를 탁 떨어뜨려 놨잖아요. 그 지구라는 곳에 가서 잘 놀다 오거라. 어? 이렇게
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한 세상을 잘 놀다가 우리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? 덕분에 감사히 잘 놀다 갑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